저희들이 만약에 담으면 저거를 살균을 하고 채워진 부분에 또 혹시 공기가 접촉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소 충진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러지 않게 와인이 생와인 그냥 살균하지 않은 와인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그렇게 오래 두시지 마시고 보름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담으셔야 깨끗한 와인을 잘 가져가실 수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캡슐이 치워지기 전 직전까지 담으셔야 돼요. 자, 요 놈이 있어요. 이거는 갈참나무 껍질입니다. 포르투갈산 코르크입니다. 요거 천연 코르크거든요. 제일 비싼, 코르크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 한 개 580원입니다. 야, 자, 요거를 요렇게 막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야가 데일라 말라끈 요까지만 담으세요. 아셨죠? 요것만 지켜주시고 담고 콜킹하고 압축을 하고 나면 갖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에 요 매장이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시면 라벨링 하실 사진을 다 뽑아놨습니다. 사진을 요 정도에 붙이시면은 처음에 밑에를 맞추세요. 삐딱 이렇게 삐딱하지 않게 딱 맞춘 다음에 위로 한 번 폭판을 쓸어, 폭판을 쭉 쓸어서 위를 넣다가 그러면 양쪽 날개처럼 이렇게 뻗쳐져 있겠죠. 양짝 손으로 싹싹 쓸면은 반듯하게 잘 붙습니다. 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담으시고 줄을 깨고 줄을 깨서 들고 오시는데 오늘은 전부 다 박스가 똑같아요. 있습니다만 오늘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얼굴 남이 들고 갈 수가 있으니까 박스에 꼭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고 꼭 표시를 하셔서 바뀌지 않고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게.